민선 8기 전라북도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을 다듬어 확정했습니다. 4년 뒤 곧바로 민선 8기 성적표로 연결된 공약들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확정된 건 모두 5개 분야 124개 사업입니다. 줄곧 강조해온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필두로 새만금 첨단 농업 클러스터 구축, K문화지원센터 건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김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전문가와 일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듬은 겁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실전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특히 공약에 필요한 국비 사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6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4년 임기 내에만 9조 7천억 원 상당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을 살펴보면 국비 비중이 절반을 넘고 민간 투자 등 기타 재원까지 합하면 90% 가까이를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등 외부 변화에 따라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공약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필요한 국비 6천억 중 800억 상당이 정부 안에서 빠졌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업 유치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라북도의 변화된 행정, 기업 프렌들리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또 민주당 정권 당시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이나 전주금융도시 등이 민선 8기 공약에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도 구호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